우와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? 와우. 코스트코에 파는 통삼겹 색깔 라드. 와, 이 향이 너무 좋지 않아? 맛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안녕하세요, 대표님. 근데 오늘 뭐 벌써 준비하고 있으시네요? 오늘은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또 기분이 삼삼해져가지고 삼겹살이나 그냥 좀 우리 인형이랑 편하게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 합니다. 요새 막 컨텐츠가 막 너무 이렇게 힘주면서 뭔가 방송 스타일로 만들려다 보니까 좀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,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릴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컨텐츠를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불쇼가 날 수가 없는 숯불 삼겹살, 그렇게 한번 컨텐츠를 짜봤습니다. 대표님, 근데 저희 평소에 바베큐만 해 먹다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살짝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또 완전 또 직화만 하면은 또 섭섭하잖아요. 이게 집불 삼겹살 이런 거 알죠? 집불에 약간 초벌했다가 먹는 방식? 약간 그런 스타일을 요 콧그릴로 제가 한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. 맨날 저한테 아, 그 그릴 청소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. 맞아요. 이거는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그릴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오늘의 제가 계획은 불을 약하게, 숯을 좀 약하게 넣어서 사과나물 칩을 넣어가지고 초벌로 훈연을 먹인 다음에 이 위에서 직화로 굽는,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. 아, 연예인 맞습니다. 보세요. 사장 귀 막고 있는데 연예인 왔어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뭐, 이거 치마도 뭔데 들고 오는데. 아, 일 내가 다 했는데 치마 왜 이제 들고 오는데. 이거 누루정이라는 곳인데, 광고 아니에요. 광고 아닌데, 여기가 막 고기 맛있다고 소문이 나갖고 제가 한번 말을 좀 다르지. 오, 이게 요 중간 틀이 있더라고. 네.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면은. 야, 이 은박지만 걷어내면 돼서 청소하기가 편하겠네요. 내가 아까 전에 했어. 아. 저희 가서, 네. 저기 문 앞에 사과나무 칩 있거든. 네네. 사과나무 그 정크 하나만 가져. 네네. 이거는 지금 막 바싹 익힐 게 아니고 지금 일단 초벌 스타일로 우리가 훈연을 먼저 먹을 건데, 이 사과나무 향을 먼저 약간 집불 삼겹살처럼 먼저 먹일 거야. 두꺼운 삼겹을 초벌했다가 직화로 구워 먹을 거기 때문에 겉에 시즈닝은 따로 안 한다. 우리는 그 턴테이블 없어가지고 이거 손으로 하자, 내가 항상. 이걸 돌리면 되겠구나. 안 뜨겁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있어. 일단 뭐 한 10분, 20분 정도 그냥 편하게 훈연 한번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올리신 것 중에 최근에 살짝 기억에 남는 댓글. 기억에 남는 댓글. 너는 뭐가 있었어? 저요. 옆에 나오시는 분 잘생겼어요. 어? 그거는 불하잖아. 최근에 그런 게 없었는데 무슨. 근데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댓글은 따로 없는데, 텍사스 삼겹살 있잖아. 네네. 조회수도 잘 나왔지만, 네. 댓글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약간 계속 찍고는 있지만은 그 마음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거. 대단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회수가 많이 오랜 기간 잘 안 나오게. 나 잘생겼나 봐. 오랜 기간 조회수가 좀 잘 안 나오고 좀 이렇게 침체기가 있으면 사람이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아요? 정말 오랜만에 반응이 나온 거라서,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좀 많이 해보려고요. 이 우물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맨날 똑같은 그런 매너리즘? 뭐 그런 거가 너무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아서, 이제 좀 편하게 나가서 지인들도 만나고 뭐 먹으러도 다니고 다른 바베큐 집도 가고. 대표님, 그러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대표님 레스토랑 말고 다른 바베큐 레스토랑 가보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단순 업장 공개라는 게 그분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,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또 다른 가게를 가서 리뷰를 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. 막상 먹었는데 솔직히 제 입맛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재밌고 좀 넓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하는 거 보여주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,
해안 빨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시간 내긴 힘들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넓은 세계를 좀 다녀야 되지 않을까. 대표님도 살짝 여기에서 벗어나서 밖에서 다른 분들이랑 다양한 걸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 바비큐 잘 먹을 수 있는데 차려주세요, 아니면 나랑 어디 가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메일로 주시면은 달려가겠습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우와! 야,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? 와우! 야, 벌써 약간 현재 그 코스트코에 파는 통삼겹 색깔 나는 비싼 고깃집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. 와, 이 향이 너무 좋지 않아? 네, 아, 지금 지금 계속 올라오는 사과나무 향이. 지금 하나 먹으면 안 됩니까? 뭐 안 먹으면 안 돼. 여기에서 이제 치카로 구울 거기 때문에 뭔가 약간 어우 좋아 좋아 소리부터 좋아. 와, 이런 느낌 진짜 뭐, 맛있겠다. 뭔 느낌인지 알지? 내려와서 양곰탕이랑 네 쌈장 같은 거 있어? 아마 있을 거면 몇 시간에 한번 먹어. 아 필요 없고 양곰탕 쌈장 그다음에 사이다 컵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반칙 아니에요, 이거? 와, 진짜 미쳤지? 와, 이 색감이 이게 말이 돼요, 이게? 이게 한번 이렇게 초벌처럼 이제 훈연을 했기 때문에 나온 색감이. 아, 이거 한번 제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독이 안 들었나 들었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미쳤다. 훈연이랑 삼겹살이랑 제대로 만나가지고 식감이 우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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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감이. 먹어봐요. 오, 눈은 왜 그래요? 먹으면 이해되는 식감이 오속 오속. 아니 오속 오속 한번 느껴봐요. 내가 왜 오속 오속 하고 있어? 예, 살짝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그냥 엄청 도톰한 회 먹는 느낌이에요. 그죠. 무슨 느낌? 오, 맞아. 오, 표현. 와, 진짜네. 와, 진짜 그 도톰한 회 먹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. 딱. 와, 표현 너무 좋은데? 근데 약간 훈연하면서 나 구우면서 기름이 좀 잘 빠진 건지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한 것 같아. 보면은 안에 이 밑으로 지금 지방 기름 다 빠졌죠? 이게 왜 불이 안 나는 삼겹살이냐면은 여기 구멍이 뽕뽕뽕 있잖아요? 훈연 향은 올라오는데 여기 불 바로 밑으로 기름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 삼겹살. 왔어? 예. 형아, 니 기다리는 동안 나 지금 배고픈데 학교도 못 먹고 말이야. 제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습니다. 수많은 여심을 울린 특제 쌈장. 이거는 한우 양곰탕. 네. 형아. 예. 널 위해 내가 준비했다. 짜라라라따. 아, 너무 자기적이야. 아, 너무 싫어. 아, 진짜. 근데 진짜 어때, 솔직히? 근데 그름과 하나도 없고, 진짜, 맛있겠는데요? 두 말 할 필요 없고. 네. 아, 이거 먹어봐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그, 사과나무 향 난다, 소년장이. 이 삼겹살을. 결코 얇은 두께가 아니거든요. 전문점이 아닌 이상 이런 그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데 내가 2년이 기다린다고 조금 더 덮어놨었잖아요. 지방이 조금 더 이렇게 익으면서 지방 식감이 훨씬 더 맛있어졌어. 와, 야, 근데 진짜 이게 이 팬으로 마야르가 제대로 있으면서 훈연향까지 나는 거 진짜 좋네요. 와, 양곰탕도 진짜 장난 아니야. 근데 원래 좀 이렇게 매운 건가? 아니, 이게 제가 설명서에 뭐 대파, 부추, 계란 이런 걸 넣으면 더 맛있다 해서 제가 좀 얼큰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를 반 개 정도 넣었습니다. 부추랑 청양고추는 제가 너무 고민한데 이게 또 고기 자체만 또 너무 맛있으면은 사실 밥이 없어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. 고기랑 밥이랑 좀 같이 먹는 좀 살 잘 찌는 스타일로 먹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지금 고기만 먹어도 밥 생각이 막 그렇게 나지 않아요. 아니다, 사실 지금 햇반 한 숟갈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. 그죠? 탄수화물을 빠를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. 국물까지 있고. 자, 뭐 기존에 뭐 바베큐 레시피도 당연히 저희 뿌리기 때문에 계속 하겠지만은 오늘 기점으로 좀 다시 좀 너무 부담감 안 가지고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또 나가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
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하십시오. 바비큐 끝나면 항상 치우는 게 일이죠. 언제 치우나 싶지만 이 콧글이는 다릅니다. 이것만 다 딱 세워주고요. 얘만 설거지 해주시면 되고 이 불통 빼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기름바지를 그냥 이렇게 접어서 짜르렁 해서 요 친구만 버려주면 나머지 물로만 헹구면 됩니다. 이야 씨, 옥상에 이런 거 하나 좀 있어야 되겠는데?